자, 스톰게이트 게임 플레이 영상.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꼬랭크입니다. 스타투 제작진이 만든 새로운 게임, 스톰게이트의 프리 알파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엄청 멉니다. 멀기 때문에 너무 기대도 하지 마시고, 너무 실망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님들? 프리 알파, 플레이 테스트, 나 파이널. 전투가 스타2에 비하면 굉장히 느린 템포 같죠? 전투를 굉장히 오래 합니다. 자, 그래픽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파스텔톤, 요새 뭐 도타, 뭐 롤, 뭐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이해하기 쉬우시겠죠. 자, 자원 채취하는 부분, 뭐 UI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번에도 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QWERTY 뭐 이런 느낌으로 굳이 그 스킬과 그 건설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단어 안에 있는 그 단축키 스펠을 하나 따서 단축키를 할 필요는 전혀 없죠. 시작하자마자 뭐 정찰계를 주나 봅니다. 그리고 골드를 캐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첫 번째 자원 시작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시작부터 건물 건설이 좀 많이 빨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정찰 강아지가 있다 보니까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찰병으로 정찰을 해서 맵을 시야를 밝히고 오 지나갈 수 있네요. 나무길을 나무 사이를 지나갑니다. 유닛도 올 수 있나? 그럼 본진의 경계가 딱히 없나 봐요. 뭐 맵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나무 구성으로 돼 있을 때는 나무 사이로 놓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본진이라는 틀이 딱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솔직히 밸런스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스타크래프트 1이랑 2도 아시다시피 초창기 맵들 보면은 그런 뭐 정해져 있는 틀이 없습니다. 근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본진 뭐 앞마당 이런 거 나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요소는 그냥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크기에 따라서 지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Getting an upgrade TLO isn't familiar with. Perhaps, maybe even luckily creep. 자, 저기 일꾼을 몇 마리 넣어야 최적화되는지도 나오고 있고, 이것도 뭐 일단 뭐 오려손 같은 유닛이 근데 센 유닛을 내려가지고 기본 유닛을 제압한 장면, 스턴도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떨어진 게 뭐 토르나 탱크라고 치면은 사투는 마린을 쉽게 잡잖아요. 근데 되게 오래 걸려요 전투가. 또 엄청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가로 이제 스타크래프트와 워크래프트를 섞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죠. 워크래프트는 이제 생산적인 것도 생산적이지만 그 마이크로 컨트롤이라고 하죠. 컨트롤 오 저렇게 하면 날아가네요 나무가. 아무튼간에 컨트롤 굉장히 중요해요. 막 뽑아가지고 빨리빨리 뽑아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뽑아놓은 유닛들을 얼마나 잘 굴리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스톤게이트 같은 경우는 유닛도 굉장히 많아요. 스타2보다는. 근데 전투의 템포는 또 길어.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톤게이트의 첫 번째 영상을 봤는데 일단 제가 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여기 좀 보여드리자면은 UI를 좀 봅시다. 지금 현재 개발 상황에서 일단 좌측에 미니맵이 있고 우측에 QWERTY T까지 있죠 현재까지는. 그리고 이 건설 탭이나 뭐 생산 탭을 볼 때 이쪽에 현재 시간이 얼마다 그리고 자원과 인구수가 얼마다 이런 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스타2에서 보여주는 정보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많아요. 우측 상단에 광물, 뭐 가스, 인구수 있고 좌측 하단에 미니맵 있고 또 좌측 중간에 경고 뜨고 또 우측 하단에 또 유닛들을 어떻게 클릭을 해야 되는지 스킬이나 뭐 쿨이 얼마나 남았는지 봐야 되고 이쪽도 봐야 되고 이쪽도 봐야 되고 이쪽도 봐야 되고 이쪽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돼요. 그러면서 정면 중간에도 봐야 되고. 근데 이 스톰게이트 같은 경우는 우측 하단에 일단 다 몰아놨어요. 뭐 경보는 어떻게 뜰지 모르겠지만 일단 인구수나 자원, 시간. 왜냐면 스타투는 시간도 좌측 하단에 있잖아요. 지금 우측 하단에 시간도 이렇게 뜨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는 거는 다 모아놨다. 이런 거는 뭐 좋은 UI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솔직히 아직까지 밑에 하단 미니맵부터 해가지고 요거는 스타투 자가 복제 뭐 그런 느낌이죠. 뭐 RTS 틀이 뭐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미니맵이나 뭐 이런 초상화 여기 뜨겠죠. 그리고 여기 뭐 체력이나 이런 것들
텐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스타크래프트 1 리마스터에서는 이렇게 스타크래프트 1 UI처럼 중앙에만 딱 밀집되게 뜰 수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퍼지게 뜰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중앙에서 다 볼 수 있게 하고 좌측 하단과 우측 하단도 이제 게임 화면을 볼 수 있게 만들었는데 어차피 쓸데없는 공간이 있는 것보다는 맵을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이쪽 우측 하단에서 올라오는 뭐 유닛들이 갑자기 보인다던가 좌측 하단에서 나오는 유닛들이 보인다던가 이것도 뭐 나빠 보이진 않고 거기다가 이제 미니맵도 중앙 중에 있다 보니까 뭐 아이 트래킹이 제가 없지만 지금 여기 보다가 미니맵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랑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곁눈질을 했을 때 더 잘 보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UI에서 약간 신경을 썼다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스타크래프트 2 초창기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유닛을 몇 마리 넣어야지 최적화가 되는지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스타2에서 나온 그런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시작하자마자 건물을 굉장히 빨리 짓습니다. 솔직히 스타2도 이제 일꾼을 처음에 6개로 시작하다 12개로 이제 바꿨을 때 과도기적인 그런 느낌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도 좋다고 봐요. 초반에 너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게 좀 크다고 봅니다. 스타크래프트 시리즈나 뭐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나 등등.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요즘 젊은이들 추세, 쇼츠나 뭐 릴스 이런 거 많이 보는 추세, 그리고 게임도 빨리빨리 끝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추세에 좀 맞지 않은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지금 정식 버전 아니지만 스타크래프트2 제가 얼마 전에 팀리그를 와서 개떡 빨렸지만 팀리그에서 얼마 나가봤고 그 와중에서도 뭐 빌드 준비를 할 때 점차를 가냐 안 가냐 이런 것도 프로게이머끼리 굉장히 많이 회의를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여러분들도 크랭크님 관문이 완성되고 점차를 보내는 게 맞을까요? 아닌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더 이득이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일단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식으로 이제 점차를 여기는 뭐 견 같죠? 강아지 같거든요? 시작하자마자 거의 주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모두가 공평하게 일단 점차를 하면서 상대방 맞춰 나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전략을 짤 수 있는 뭐 그런 느낌. 물론 스타크래프트 시리즈를 좋아하는 분들은 일꾼을 정찰을 보내냐 안 보내냐에 따라서 투싸움도 더 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전략 전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일리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스타크래프트 1, 2 같은 경우는 정찰에 대한 자유도 그러니까 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예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예 안 하는 것도 내 선택인데 그것 때문에 짜증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찰을 안 했어요 제가. 그럼 안 하면 죽어야죠 뭐가 오면은. 근데 그게 열받아. 개빡쳐. 근데 이 게임은 일단 뭐 정찰견을 주어줌으로써 초반부터 상대방을 안 봐가지고 못 봐가지고 죽는 경우는 없다. 그런 거가 여러 가지 전략들을 사전 차단하는 것 아닐까요? 그것도 뭐 말씀을 드리자면 톰게이트 뭐 프로스트 자이언츠 쪽에서 이제 정찰 유닛을 줬지만 거기서도 뭐 다 세분화 시킬 수 있겠죠. 정찰을 안 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 뭐 그런 것도 만들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쪽으로 좀 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요소가 섞여져 있어요. 궁견으로 정찰을 레드 얼레 2 뭐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게임이 대표되는 RTS를 만든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새로운 RTS 완전 1타 RTS를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모였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좀 차용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래픽적인 부분이나 UI적인 부분이나 이런 뭐 본진 이런 것들은 굳이 안 봐도 돼요. 더 나아질 거예요. 더 나아질 건데 문제는 레인보우 식스랑 오버워치가 다른 게 뭡니까? 오버워치는 정말 전투가 길어요. 애지간하면 근데 레인보우 식스는 만나자마자 거의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같은 FPS라도 좀 다른 건데 스타크래프트 2는 전투가 짧아요. 굉장히 짧은데 그 와중에서도 마이크로 컨트롤을 엄청 강요합니다. 쓸 게 많아요. 근데 스톰게이트는 워크래프트 같이 좀 전투가 길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닛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고 이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이 많은 유닛들이 지금 이 뭐 시지탱크 같은 유닛이랑 싸우는데도 빨리 안 죽어요. 엄청 오래 버티면서 전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보통 워크래프트 쪽 아니면은 스타크래프트 쪽이거든요. 어찌 보면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가 그 사이에 있긴 해요. 전투가 스타크래프트보단 길고 워크래프트보다는 짧고 그리고 물량도 스타보다는 작은데 워크래프트보다 많은. 근데 나중에 후반을 가면은 스타크래프트보다 더 많이 유닛을 뽑아야 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투가 길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컨트롤할 게 많습니다. 상성도 많고 일단 많이 뽑아놓고 대충 싸우면은 일단 많이 뽑은 순간 컨트롤을 적게 해도 승리를 할 수 있다. 그게 스타크래프트 1과 2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유닛이 오래 싸우니까 컨트롤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요즘 메타에 맞춰서 RTS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게 플레이어들에게 좀 많은 피로도를 유발하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듭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해봤을 때 굉장히 재밌을 수도 있다 이런 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
우려두는 부분은 약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일단 스톰게이트를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개된 영상 이렇게 같이 봤는데 프로게이머들한테도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픽적으로도 좀 아쉽고 뭔가 이거 워크래프트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일단 게임이 나오고 이미 이만큼 개발됐으니까 기대가 많이 된다. 지금부터 스톰게이트 연습해야 되나?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 풀이 알파 플레이 테스트입니다. 제가 현재 그 게임 영상을 보고 실망한 뭐 주변 지인들이나 뭐 프로게이머들한테 뭐라는 얘기했냐면은 스타크래프트 2도 풀이 알파, 스타크래프트 1도 풀이 알파 그런 쪽으로 갔을 때는 지금과 같은 성공을 이룰 만한 그런 외관? 그런 외형이 아니었다. 그런 밸런스가 아니었다.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톰게이트도 일단 더 좋은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피드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눈여겨보고 있고 스톰게이트 제작사랑 또 이제 긴밀히 얘기를 나누고도 뭐 하고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게임 영상 공개가 얼마나 또 좋게 작용을 해서 스톰게이트 개발진들이 더 으쌰으쌰 할 수 있을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뿅!